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세이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드디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뉴스는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원하면은 참치, 할인하면은 닭고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혀가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SK텔레콤. 이제 인적 분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매수 타이밍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일본에서 폴더블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완전히 삼성 베끼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포트를 통해서 현대중고 적정가가 얼마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주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5일 동안 우와 이렇게 쉬어드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 기리세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배달앱 도어대시 폭등, 우버를 제쳤다고 하네요. 자, 음식 배달앱인 도어대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어대시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우버의 시가총액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하는군요. 자,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어대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달앱이죠. 그런 것처럼 음식 배달앱인데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나르는 우버가 음식을 나르는 도어대시에게 조금 밀렸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도어대시의 주가 급등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등급 상향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는 음식 배달앱이 식당 외에 다른 배달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투자 등급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이고 12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 190에서 255로 높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쭉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면 갈수록 이렇게 배달 시장이 커지고 있죠. 미국에서도 이러한 배달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참고로 우버는 우리가 보통 택시로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음식 배달인 우버 이츠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동원하면은 참치, 할인하면은 닭이죠. 그런데 그 공식을 지금 현재 깨고 있는 게 바로 식품업계라고 합니다. 국내 식품업체들의 영역 확장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참치 통조림 업체로 잘 알려진 동원참치는 수산업에 이어 축산업으로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닭고기 업체 할인은 올해 초 즉석밥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라면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도전을 하는가 그걸 봤더니 기존의 사업만으로는 이제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상품군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상품을 이렇게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채식이나 대체육 등 미래 식품 산업에 대한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농심과 신세계푸드는 올해 각각 대체육 브랜드를 론칭해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으며 그동안 식품 시장의 트렌드가 다소 보수적이었는데 하지만 최근 업계의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업체들이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기리분들이 이제 이마트를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진짜 소고기를 팔고 그 다음에 대체육을 팔고 있는데 가격이 똑같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기리분들은 이제 평소에 무엇을 드실 것 같나요? 일단 저 기릿은 같은 가격이라면 무조건 진짜 소고기를 먹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오늘은 스피드가 조금 빠르죠. 이렇게 연휴 전이니까 빠르게 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분할 전 매수 기회, SK스퀘어 예상 시총이 최대 8조라고 하는군요. 자, SK텔레콤의 인적 분할을 결정한 주주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분할 이후에 SK스퀘어가 가치 향상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유안타 증권에서는 17일 SK스퀘어에 대해서 일반 지주회사의 평가 방식대로 가치를 책정했을 때 예상 시가총액을 6조에서 8조 원 수준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할하고 난 다음에 두 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개를 합친 시가총액 범위는 21조에서 28조 원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SK스퀘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커머스, 모빌리티 등 어느 한 특정 분야에서 SK스퀘어의 자회사가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한다면은 지주업종 내에서도 독보적인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분할 후에 SK스퀘어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보니까 이렇게 양사의 시가총액 범위가 21조에서 28조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SK텔레콤 현재 가격이 302,500원, 현재 차트를 보니까 이게 바닥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닥에 깔려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21조 8천억인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그 밴드 있죠? 그 밴드에서 최하단에 위치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래 보시면은 투자 의견은 매수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 평균이 무려 394,444원인 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SK텔레콤이 분할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 20에서 30%는 더 오를 거다 이러한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리분들도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긴 했지만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 전에 SK텔레콤이 어떠한 흐름을 나타낼지 그 부분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조금은 특이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NC소프트가 지금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분들이 이제 가끔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NC소프트를 불매해야 된다. 이러한 소식도 정말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현재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게이머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NC소프트.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결국 반토막이 나면서 이 주식을 산 사람들은 전부 다 개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무려 1조 넘게 줍줍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개미들은 나중에 웃을 수 있을지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 100만원을 넘어섰던 NC소프트가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떨어졌죠. 자,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과도한 과금 체계 개선에 실패한 데 따른 이용자 이탈 우려감과 그리고 신작 게임의 흥행 성적이 좋지 못한 것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그래서 최근 증권가에서도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의 서로서로 차이가 정말 큰 걸 확인할 수 있죠. 최저는 70만원에서 그리고 최대 92만원까지 천차만별로 벌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NC소프트는 이달 들어서 이거레일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60만원은 그냥 깨졌고요. 58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락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인 개미들은 1조 원 넘게 주식을 쓸어담고 있는데요. 개인들은 NC소프트의 유저 입장에서는 손절이었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 신호로 받아들인 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25일부터 지금까지 무려 1조 원이나 매수했고 그 반면 외국인은 7,700억 매도, 기관은 2,800억이나 매도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개인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엇갈린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증권사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들이 투자 의견 매수에는 입을 모으고 있지만 그 말은 야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이 기회일 거다. 그런데 목표 주가는 천차만별로 벌어져 있다고 하는군요. 최저 70만원에서 최대 92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70만원을 제시한 하나투자증권을 보자면은 과금 모델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기존 리니지 시리즈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이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이 욕을 먹었죠. 그리고 초기 유저들은 과도한 과금 유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존 모바일 게임의 매출 반등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에 70만원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고 하네요. 그 반면 목표 주가 92만원, 그러니까 떨어진 만큼 다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한 메리츠 증권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소2가 정말 망했다. 그래, 여기까지는 오케이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NC소프트의 신작 사이클은 오히려 빨라질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자,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은 지난달 26일 출시된 불소2 초기 성과는 예상보다 부진했으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며 NC소프트는 게이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연기 시스템을 없애는 등 노력하고 있어 향후 순위는 좀 더 상승하거나 아니면 견조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불소2가 망했기 때문에 다른 신작이겠죠. 그러한 신작들이 빨리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는 11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리니지 W, 내년 상반기에는 아이온2 그리고 불소2의 해외 확장, 프로젝트 TL로 PC게임 라인업 확장이 예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미래에셋 85만원, DS 81만원, KTB 83만원, 키움증권 85만원, 상상이증권 82만원으로 NC소프트에 대한 여러가지 리포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평균 목표 주가를 구해보자면 82만 5,700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40%가량 상승여력이 있다는 진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NC소프트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보고 딱 차트를 봤는데 자, 우리가 항상 세 가지를 공부했었죠. 떨어지는 칼날은 이러한 신호가 나오면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면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 지금 현재 거래량이 좀 착실하게 줄어들고 있네요. 이 부분은 합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트가 다시 살짝살짝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기어가거나 그리고 그러면서 음봉, 그러니까 파란색보다는 빨간색, 양봉이 조금 더 많아지는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매수에 나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구나,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딱 보니까 오른쪽으로 기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기대분들 중에서 아니 기대 이거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아마 핸드폰이 살짝 삐뚤지 않겠나, 살짝 오른쪽으로 꺾어보면 평평하지 않고 오른쪽 아래로 쭉쭉 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오른쪽으로 기어가는가 그거를 만족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외국인과 기관이 슬금슬금 매수가 들어오는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의미하게 매수가 들어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아직까지도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생각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NC소프트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번 연휴에 한번 NC소프트 리포트 한 두세 개 정도 읽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 늦춘다. 주관사 선정 잠정 연기. 지난번에 봤던 뉴스죠. 그런데 이제 확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16일 저녁 국내외 증권사에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택시 유료 호출, 배달 중개 철수 때문에 밸류에이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아마도 미뤄지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삼성 무시. 아주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일본 삼성 무시하더니 폴더블 폰 삼성 베끼기. 자, 왼쪽 위에 이걸 보시면은 이거 폴더블 폰 아닌가 그걸 봤는데, 하지만 이게 삼성에서 만든 게 아니라요. 후지필름에서 만든 폴더블 폰 예상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폴드3라고 하는군요. 최근 기름분들이 아시다시피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대항마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지금 현재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선두주자를 뺏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열심히 폴더블폰을 만들고 있는데, 삼성전자 폴더블폰이랑 유사한 제품을 준비 중인 것이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 시장은 삼성 스마트폰에 대해 유독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지만, 결국 폴더블폰은 삼성 따라잡기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유독 고전하는 시장인데요. 아마도 일본에 관심이 조금 있으시다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갤럭시 S 시리즈 등 삼성전자의 주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일본에서는 삼성 로고도 빼고 이렇게 출시를 하기도 했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랑 똑같은 얘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무대에서는 압도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애플과 달리 삼성전자는 한때 일본 시장 점유율이 5%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일도 생겼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폴더블 폰 때문이죠. 이 폴더블이 정말 완벽하게 혁신적인 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대체할 상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 시장에서는 폴더블 폰이 잘 팔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애플을 제외한 외산폰의 문턱이 유독 높고 반항 감정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고전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폴더블폰은 삼성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반응도 예전과는 다를 것,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폴더블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좋은 뉴스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기회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라인에도 훈풍이 가득가득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NC소프트도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같이 떨어지고 있는 애들이 있었죠. 바로 네이버, 카카오. 그런데 그 와중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좀 이제 올라갈 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관련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우려 과했나? 네이버 임원들은 자사주 잇따라 매입. 자,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우려로 네이버 주가가 단기 급락하자 네이버 임원들이 잇따라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저 기리씨 가장 좋아하는 호재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카카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 피해 우려가 적고 본질적인 투자 가치가 유효한 점에서 현 주가는 저가 매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 규제 이슈가 처음 부각되면서 네이버 주가가 약8% 급락한 지난 8일, 한석주 사업 그리고 서비스 책임 리더가 50주를 주당 41만 1,500원에 장내 매수했다고 합니다.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규모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튿날에도 약세가 이어지자 다른 리더들도 열심히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1인당 매입 규모가 작게는 2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 수준으로 전체 거래 대금에 비하면은 야,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떤 기기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야, 그거보다 내가 더 많이 샀어. 하지만 주요 부분 임원들이 주당 40만 원 부근에서 자기 돈을 써서 매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항상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저 기리씨 말씀드리죠. 이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거는 우리도 아니고 증권사도 아니고 바로 그 회사에서 재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이렇게 장내 매수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발끝은 아닐지라도 무릎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이것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증권가의 시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규제 이슈와 관련해 네이버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네이버는 그동안 국내 사업 확장에 소극적이었던 만큼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된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데다가 대표 플랫폼 사업인 네이버 쇼핑은 판매자들에게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자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다양한 도구 및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증권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이번 금융 규제에 따른 네이버의 핀테크 매출 타격은 5% 미만으로 그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경쟁사 대비 차별화되는 플랫폼, 제페토, 케이크, 크림, 라인 등 이러한 가치가 네이버 밸류에이션에 추가로 반영될 여지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도 한번 똑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칼날이긴 하지만, 그런데 일단 지금 보니까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슬금슬금 기어가는 그런 흐름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유의미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진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 덥석덥석 물기는 조금 힘들다고 볼수 있겠죠. 한번 기리분들도 네이버 이번 연휴에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 게임즈. 3분기부터 오딘 실적 본격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목표가 상승. DS 투자증권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오딘의 실적이 본격적인 반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딘의 흥행과 기존 작품들을 통해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게다가 이터널 리턴 엑셀 게임즈의 신작 모멘텀을 고려하자면 주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92,000원으로 기존보다 무려 55.9%나 상향되셨다고 하네요. 참고로 현재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는 71,300원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딘의 일 매출액 수준은 25억을 상회할 것이라며 이러한 실적이 3분기에는 온기에 반영되며 최근 출시한 월드 플리퍼를 비롯한 기존의 지식 재산권의 실적 안정화를 통해 2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된 실적을 시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작 출시에 따른 모멘텀도 있는데요. 각 연구원의 신작 출시와 기존 IP의 글로벌 런칭을 통해 에이징 효과 상세뿐만 아니라 견조한 실적을 나타낼 것, 그리고 지난 2020년 12월 출시된 엘리오네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북미 유럽 시장 진출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목표가를 거의 10만원까지 잡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지만 이제 121선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러려면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이 갈수록 올라간다, 그러한 전망이 있어야겠죠. 한번 기리분들이 직접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상장한 기업이죠. 조선업종 주도주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목표가 무려 11만원. 메리츠 증권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11만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어떻게 산정했나 그걸 봤더니 조선해양 부분 가치를 7조원, 엔진 부분 가치를 2조 8천억으로 추정하고,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예상 주당 순자산 가치를 PBR로 놨을 때 1.5배를 적용한 수준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PBR 1.5를 놓으니까 11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삼성증권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목표가를 9만원을 제시했는데 그때 이유는 PBR을 1.2로 잡았죠. 평균가였습니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은 조금 더 조선주를 좋게 보기 때문에 1.5의 PBR을 잡았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미래 PBR 1.5를 잡아서 목표가를 11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벌써 11만원을 뚫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중공업 일단 상장을 정말 나이스하게 했기 때문에 공모주에 참여하신 기업분들은 전부 다 좋은 결과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가면 PBR이 1.6, 1.7, 1.8 쭉쭉 올라가게 되겠죠. 하지만 조선주에 그렇게 고평가가 가능한가, 그러한 시각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대중공업 오늘 정말 완벽하게 상장이 성공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경제 뉴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서 맨 뒤로 이렇게 뉴스를 뺐습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IU 또 선한 영향력, 데뷔 13주년 맞아 8억 5천만원 상당 물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자, 추석 전에 이런 훈훈한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IU의 팬인데요, 노래도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기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하기 부끄럽지만 개인적으로 닮고 싶은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아이유가 닮고 싶... 뭔가 좀 이상하지만 아이유를 닮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 기부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물론 저 기리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금액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지만 마음만큼은 따라잡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아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당장 이틀 뒤네요, 일요일날 보육원을 찾아 기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은밀한 사생활이 업로드가 된다는 거겠죠. 아마도 다음 주 주말쯤에 업로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휴 전 마지막 경제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리분들 몸 건강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도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아직까지 잠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도 조금 더 조심하시고, 좋은 일만 이번 5일 동안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